잘게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 진행이 있잖아요. 이렇게 할까요? 그 다음에 G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좀 템포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16으로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강세를 조절할 수 있어요. 길이랑 이렇게 하면 길이고요. 이렇게 내리면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강약약 중강약약 뭐 이런 식의 패턴을 쓰겠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, 이렇게 해서 돌리면 그다음에 옥타브를 하면 자, 그럼 이제 베이스랑 같이 들어보면 요거를 레피지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멈추는 걸로 할게요. 오케스트라 악기들 를 이제 좀 같이 쓰면 특유의 분위기를 좀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운드를 리듬을 이제 조금 하나 더 넣어주면 그래서 약간 완전히 SF는 아니고 그냥 약간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표현이 됩니다.